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시기 위해서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 정보 내용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은 정보 내용을 아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금년 들어서 미국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인상이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뉴욕 기다리쌤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는 제가 받았던 돈이 시간당 5불 75전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자, 그런데 이 미국에서의 최저임금제라고 말을 하는 최저임금제는 각 주별로 전체 연방법으로 지정이 돼서 최저임금제가 오르는 게 아니고 주별로, 그리고 카운티, 그러니까 시디, 타운별로 오르는 양상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단 예를 한번 드려보면 2020년도부터는 대부분이 15달러를 기본 1시간당의 최저임금제로 목표를 삼고 있으면서 21개 주와 26개 카운티가 최저임금제가 오르게 되고요. 7월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서부터는 4개 주와 15곳의 카운티가 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인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주인 경우에는 대기업인 경우에 현재 12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이 되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인 경우에는 대기업의 경우에 15달러에서 그대로 15달러가 유지가 되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3달러 50에서 15달러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인 경우에는 대기업이 14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로 인상을 하고요, 소기업인 경우에는 13달러 25센트에서 14달러 25센트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그 수치 계산을 보시고 기업을 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시고 또 장사를 하시는 오너분들은 아 하고 한숨이 나오실 거고요, 일자리를 가지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경제학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경제 논리로서도 사실 최저임금제가 오르게 되면 경제의 영향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시각은 반반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조차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실제 체감을 느끼는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 소비를 하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잊어먹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질적인 피부 감소로 느끼는 거에서는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 자체도 좀 양극화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제가 경제학자의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이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기업,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새로운 사람을 자꾸 뽑아봐야 그 사람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상당히 제조업에 있어서의 원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막상 제품이 나가는 거에 대한 마지막의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상은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정부의 발표나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근로자들한테 나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축소를 하게 되고 신규 일자리를 적게 하게 되면서 복지, 그리고 런치에 나가는 비용, 보통 한 사람당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점심을 주게 되면 수치 계산으로 한 2,500달러를 면으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점심값을 주던 점심값을 대략 축소하거나 아니면 임금에 포함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특별 수당 같은 보너스 내용이 줄겠죠. 그리고 일반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원가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최종적인 파이널 코스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또 상승시켜야지만 되겠죠. 그러면 손님이 줄고 바잉을 하는 바이어가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팁이 적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하신다 그러면 7시간, 6시간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 5일을 근무하던 직원을 주 4일을 근무하게 한다든지 아침에 9시부터 5시, 6시까지 9-5, 9-6를 근무하던 시간을 1시간을 줄인다든지 자 그렇게 되면 그 줄인 시간 동안에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더 푸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인 만큼 그 줄인 시간 동안에 더 일을 하게끔 해야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임금제를 올림으로써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전체의 미국의 구조적인 부분으로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가 돼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를 한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증가된 소득으로서 소비가 늘어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해야지만 되고 이익이 그만큼 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더 고용을 해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급여 인상이 더 이어진다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 중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경제학자들의 입장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은 어떤 걸까요? 기업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과 경영 악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기업은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하던 직원 중에서 누군가는 파이어 당해야 되고 정규직으로 일했었던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형식이고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처음에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형식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서 개인 서비스 이용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미용 분야,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라든지 네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분야 세탁 서비스라든지 간병인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물가 인상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현재의 경기 흐름에 있어서는 경기가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 부정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말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회사의 경영주들 입장에서는 크게 반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으로 지출이 많아지지 이익이 발생이 되고 수익 창출이 먼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를 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고용 최저임금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처음에는 반길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주 주급서부터 인상이 되는 그리고 내 손에 받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 후생이라든지 내가 받았었던 그동안의 베니핏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소가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와서는 뉴욕과 또 대도시인 서부 쪽에서 이러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부분을 서비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팁을 받고서 일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서 웨이터 웨이트레스를 하신다거나 또 아니면은 프랜차이저 같은 데서 또 일을 하신다거나 또 딜리버리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이 팁이 포함이 이제 팁으로서의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팁을 포함하지 않게끔 해서 팁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를 선택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주모가 늘어나면서 뉴욕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팁을 포함을 해서 최저임금제가 더 그러니까 팁을 배제한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시간당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경제적인 원리로 본다 그러면 그분들의
받는 시간당의 금액이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 격차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제,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까 언급해드렸었던 한인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또 한인분들이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비즈니스, 미국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가게, 세탁소, 네일 살롱, 미용실, 자동차 공업, 자동차 수리하시는 그런 것들, 비단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식당들, 이런 것처럼 서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스몰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 한인들의 비즈니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서민들을 상대로 하시는 비즈니스인 경우에 최저임금제가 오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9시 반서부터 오픈을 하고 저녁 6시, 7시까지 오픈을 하던 가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즈니스 아워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을 하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손님을 그만큼 덜 받게 되겠죠. 또 그만큼 덜 받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인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들어오는 돈이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 받으시는 돈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미국에서 금년도 새해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기대치와 또 반가움과 박수를 치시는 분들의 분야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씁쓸하게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시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 기본을 토대로 해서 유심히 생각을 해보시고 유심히 정보를 가지신 다음에 향후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 최저임금제에 대한 갭의 또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 또 아니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의 환경을 벗어나실 수 있고 극복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 업계, 이런 서비스 업쪽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제에서 상승을 기대하면서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더 많은 내가 받는 웨이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지만 그에 대한 추가적인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주변에서 이러한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시는 게 뭔가요? 네. 전화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집에서 다들 꼭 하나씩 쓰고 계시는 인터넷 비용도 올라갑니다. 비단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드실 때에 $10면 먹을 수 있었던 밥값이 $11, $11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이 버는 만큼 비싼 돈 들여서 예전에 더 싸게 먹었던 음식 더 비싸게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 구조 확성으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 2020년도에 새해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미국의 최저임금제, 여러분들의 기대치에 각기 분야에서 계시는 분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더 한껏 상승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욕 키다리쌤, 뉴욕 시가쌤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